존경하고 사랑하는 애터미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을이 깊어갑니다. 아름다운 단풍도 하나씩 둘씩 져가는 이 아름다운 가을에 여러분들 풍성한 수확을 거둬가고 계십니까? 몽상 박한길의 즉문즉답 시작합니다. 요새 애터미를 모방하는 네트워크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애터미를 위협하는 경쟁자가 나왔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네, 좋은 질문 주셨고요. 애터미는 초창기부터 애터미와 경쟁할 수 있는 애터미를 모방하는 기업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예견을 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많이 나오는 것은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엉터리같이 하는 기업들, 돈 먹고 돈 먹게 하는 기업들, 싸구려 제품을 가지고 비싸게 팔면서 수당을 많이 챙겨준다고 하는 그런 엉터리 기업들 다 사라지고 좋은 제품을 가지고 낮은 가격에 판매를 하는 그런 정상적인 기업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생긴다고 하면은 저는 우리의 사업 환경이 좋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적 평판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것은 애터미 사업에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쟁자가 없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경쟁자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도 더 긴장하게 되고 또 경쟁자로부터 배울 것도 있다 하는 거예요. 마스시다 고노스케라는 100만 노동자의 아버지, 경영의 신으로 추앙받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나셔널과 파나소닉이라고 하는 두 개의 브랜드를 만드셨어요. 왜 두 개의 브랜드를 한 그룹에서 만들어서 똑같은 제품을 팔았을까요? 나셔널도 가전제품, 전자제품을 팔고 파나소닉도 가전제품, 전자제품을 팔았어요. 그 당시에 마스시다 고노스키께서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너무 잘 되니까 경쟁자가 없는 것이 가장 큰 위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고 두 회사의 사장들로 하여금 치열하게 싸우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실컷 싸우다가 둘 중에 하나만 살아남아도 생존이 가능하다. 그런데 사실은 둘 다 살아남았죠. 그래서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 환경에 있어서 꼭 나쁜 것만이 아니고 저는 도리어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온 애터미가 막 위축되고 더 일이 안 되는 거 아니냐, 다 뺏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염려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저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다 오픈해주고 다 카피를 해가도 카피를 못 해가는 거, 배워가지 못하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가르쳐주면은 따라서 할 수 있는 거, 그거는 노하우가 아니에요. 그런 것은 다 누구든지 언젠가는 다 자기네들 경쟁업체들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따라올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예를 들면은 재심 합력 같은 경우 다른 회사들이 그거 쉽게 따라서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개인 그룹이 없어요. 이거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굉장한 혁명입니다. 다 개인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 개인 그룹을 만들면은 리더가 돈을 못 벌어요. 애터미라는 회사 옆에 어떤 경쟁 회사가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쉽게 흔들릴 회사가 결코 아닙니다. 운전할 때요, 세 가지가 있어요.
차가 나가려고 하면 악셀레터도 있죠. 내리막길에서 너무 세게 달리면은 브레이크를 밟지요. 방향도 틀어야 되죠. 운전하는데 ABS가 있어요. 엑셀레이터, 브레이크, 스티어링 휠. 요 세 가지가 있어야 자동차를 운전을 하는 거예요. 저는 애터미의 경영자, 애터미라는 차를 몰고 가는 운전자라고 생각하면은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때 엑셀레이터를 밟아줘야 되는지. 무조건 엑셀레이터만 밟으면 안 돼요. 어떤 때는 브레이크도 밟아줘야 되는 거예요. 다지고 다지고 다져 나갈 때는 브레이크도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거의 근 2년 가까이 우리는 브레이크를 좀 밟았어요. 왜? 너무 직급 위주로 팍 치고 나가니까 승급 조건에도 제한을 두고 다진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그동안 브레이크를 잡고 정말 차근차근 해나가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결실이 어떤 거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배울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전 세계 어떤 다단계 회사와 그런 회사가 있어요. 무조건 매출 많이 뜨기를 바라고 도리어 배팅을 조장하고 이렇게 하는 회사는 우리가 수도 없이 받고, 우리는 정말 그런 거를 눌러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라는 거예요. 전 세계 어떤 회사도 그런 회사 없어요. 애터미를 본받는다고 하는 회사들이 제발 그런 것까지 좀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우리 이제 리더들이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진술을 이제 어느 정도 알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승급 요건도 조금 완화를 해서 더 이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기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셨죠? 본사에서 회장님의 별명이 박대리라고 하는데 무슨 뜻인가요? 요즘은 좀 그래도 올라가서 과장급은 되지 않은가 싶은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 회사가 수평 조직이다 보니까 회장이나 신입사원이나 거저 맘먹고 지내는 그런 사이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대리급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한편은 뭐를 체크할 때 워낙 실무적으로 꼼꼼하게 챙기니까 아 이게 회장급이 아니고 대리급이라는 것 같다 하는 이제 그런 뜻에서 박대리라고 그렇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워낙 이제 수평 문화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직원들 사이에 그런 수평적인 관계 이런 뜻에서 회장과 격이 없이 지낼 수 있는 그런 사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우리가 아메바 조직이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사원 중에서 누군가가 프로젝트 매니저 PM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가 그 프로젝트를 수행할 이 별도의 타스크포스 팀 TFT를 만들어요. 그때 예를 들면은 과장급인데 그 밑에 이사급도 둘 수 있고 심지어는 회장도 그 밑에다 둘 수 있어요. 우리 회사에는 그런 유능한 직원들이 있어요. 대리급인데 회장을 갖다가 대리 이하로 쫙 부려먹을 수 있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데가 애터미라는 회사예요. 애터미가 만만치 않은 이유가 바로 그런 데도 있는 거예요. 대단한 어떤 창의력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이 알기에는 회장 머리에서 다 나온 줄로 알죠? 에이, 그렇지 않아요. 예, 우리 직원들이 다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저는 회장 계급장 떼고 사원, 대리 이런 정도로 내려가서 같이 일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회사의 어떤 최종 의사결정을 저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전 직원들이 다 최종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첨단을 간다고 하는 회사들이 결제 라인을 줄인다고 합니다. 20개씩 도장 받던 것을 도장 3개만 받도록 한다고 해요. 그것도 잘 안 돼가지고 몸살들을 하죠. 그런데 저희는 도장 없이 돈 다 나갈 수 있도록 해놨어요. 저희 회사만큼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회사가 없어요. 저희 회사만큼 질서 있게 돌아가는 회사가 없어요. 마음대로 하는데도 질서가 딱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는 정말 이 사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회장의 이 권한을 갖도록 이렇게 해놨다 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 직원들 해외 출장 갈 때 아무한테도 허락받지 않아요. 본인이 최종 결정권자예요. 가고 싶으면 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괜히 한번 가보고 싶다고 생각이 들어도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아니 중국 진출하기 전에 아니 중국 한번 쭉 돌아보고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가보는 거예요. 제가 베트남 진출하기 전에 지금 이제 진출 준비 거의 막바지에 와 있죠. 베트남 그냥 가봤어요. 왜 가본 줄 알아요?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경제 사정이 어떻게 되나, 사회 부지기는 어떻게 되나, 전에 공산국가 했는데 지금은 자유경제 체제가 어느 정도 안착이 되어 있나, 그런 것 좀 그냥 알아보기 위해서 간 거예요. 우리 직원들도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뭐 해외 출장뿐만이 아니고 모든 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런데요, 무질서할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자기 어떤 위치, 분수 이런 것들 너무 잘 지켜서 탈일 만큼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직원들에게 다 맡깁니다. 만만치 않은 회사입니다.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대단한 회사예요. 아이고 회장이 지 입으로 대단한 회사라고 하려니까 쑥스럽네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몽상 박한길의 즉문즉답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연말 결실 잘 맺으시기 바랍니다. 신나게 나가고 있죠?